먹이 피라미드.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에 오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네. 저기 봐, 귀여운 토끼도 있어. 아, 족제비다. 토끼야, 피해. 응? 왜? 족제비가 토끼를 잡아먹으니까 그렇지. 뭐? 족제비가 토끼를 먹는다고? 달팽이와 토끼는 풀을 뜯어 먹고 살고 독수리와 족제비는 작은 동물들을 먹고 살아요. 이렇게 동물과 식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생태 만들기. 재료를 준비해요. 먹이 피라미드 조립도. 스티커. 스티커 이름을 알아보아요. 나비, 메뚜기, 참새, 매, 지렁이, 쥐, 뱀, 몽구스, 가재, 새우, 보거, 상어.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뜯어 삼각 기둥으로 완성해요. 원판 위에 삼각 기둥을 올려요. 이때 육지, 하늘, 바다 부분에 잘 맞춰 올려요. 스티커로 먹이 피라미드를 완성해요. 육지에는 쥐, 뱀, 몽구스. 하늘에는 메뚜기, 새, 매. 바다에는 새우, 보거, 상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많은 생물들은 주변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생물이 살아가려면 물, 공기, 토양, 햇빛 등이 필요해요. 이처럼 특별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모두 일컬어 생태계라고 해요. 생각을 키워봐요. 생태계를 이루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요. 소비자, 풀을 먹거나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아요. 분해자, 죽은 나무와 풀,
동물을 잘게 쪼개 자연으로 돌려보내요. 생태계는 복잡한 그물 모양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